먹을 것이 없는 게으름뱅이 배짱이는 결국 개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여름 내내 놀기만 하더니 배짱이가 제대로 혼났네. 네, 그러게. 개미는 겨울에 배불리 보내기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모았고 배짱이는 매일 놀기만 했잖아. 맞아요. 개미처럼 겨울을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할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 맞아요. 그나저나 그 게으름뱅이 농부 아저씨는 논의 벼가 다 말라버려서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요? 글쎄, 뽀미언니도 아주 궁금한데 다음 이야기 살짝 볼까? 이야기 속으로 쏙! 게으른 농부의 토끼 잡기 제2화! 그 자네 곡식이 죄다 말랐으니 어쩔게? 뭐 농사는 오늘 못 지으면 내일 짓고 내일 못 지으면 모레 지으면 되지 뭐. 얼마 지나지 않아 선들선들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어요. 다른 농부들은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탱글탱글 잘 익은 벼 이삭을 얻었죠. 아이고 자네 논의 벼가 제일 잘 됐구먼. 자네 논은 어떻고? 아마 쌀이 제일 많이 나올구요. 모두들 황금빛으로 변한 논을 보며 즐거워했죠. 하지만 게으른 농부는 일할 것이 없어서 계속 빈둥거리기만 했답니다. 아유 심심해요. 추수가 끝나고 추운 겨울이 되자 게으른 농부는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됐어요. 아유 춥고 배고파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농부는 하는 수 없이 겨울 내내 이웃집으로 쌀을 얻으러 다녀야 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지도 내년부터 그냥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래요.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는겨. 개구리가 뛰고 얼음이 녹는 봄이 됐어요. 게으른 농부는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죠. 야차! 야차! 신나는 여자 가을 추 논다